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짱조리는 타오크 타오후와의 전쟁에서 하이사즈를 잃게 되었었고 놈은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했었는데요. 그러자 제대로 빡쳐난 짱조리는 타오크 타오후가 망명 들어간 마적대 두 개를 모두 다 박살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약사빠른 타오크 타오후는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었고 드디어 세 번째로 몽골 마적대 속으로 피난을 갔었다고 합니다. 야들아, 요번에는 이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다들 마적대 소굴을 꽁꽁 봉쇄해라. 짱조리는 놈들 소굴이 모든 출입구를 요 꽁꽁 틀어 막았으며 개미 한 마디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조리는 섣불리 진공하진 않았었고 그가 요청한 지원병들이 도착하기만을 고이 기다리는데요. 저번에처럼 또 섣불리 진공을 했다가 이 놈이 도망가기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날 테니 말입니다. 이어 보고 하면서 정찰병이 달려 들어오는데 보고 장군님, 적군 마적대에서 이 대표를 보내서 찾아뵙자 하옵니다. 그러자 응? 놈들이 사람을 보냈다고? 근데 대체 뭔 일이라니? 그래, 들여보내봐라. 이어서 척 들어온 거는 한 울퉁불퉁하게 우람진 몸매를 가진 몽골 마적대 놈이었었는데요. 장군, 장군이 쫓고 있는 타오크 타오후는 우리가 대신 잡아왔어. 자,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 우리 사이는 좀 좋게 좋게 얘기합시다. 이 몽골 놈은 허리 뒤춤에서 둥그런 주머니를 확 꺼내더니 이 안에서 뭔 대가리를 확 빼내서 땅에 툭 하고 버리는 거였답니다.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 네, 그것은 바로 타오크 타오후의 대가리였었는데요. 이 마적대 놈들은 지금 자신들이 타오크 타오후를 잡아왔으니 자기네 마적대는 놔달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다들 좋아할 줄 알았던 짱조리는 노발대발 하는 거였었는데요. 누가 너희들 보고 하랬어? 타오크 타오후는 내 하이사즈 형님을 죽인 원수다. 그놈을 무조건 내 손으로 모가지를 따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나서냐? 야들아, 이놈 끌고 가서 당장에서 베어버려라. 이게... 그러자 이 몽골놈은 당황하는데요. 큰 공을 세운 줄 알고 찾아온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지만 이 몽골놈은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와 하고 발광하면서 이 두 명의 부하를 지키고는 곧바로 짱조리나테로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어차피 죽는 거라면 이판사판이라는 거겠는데요. 하지만 그 짱조린이 곁에서 항상 보조하고 있는 탕알호가 처음 나섰는데요. 이어 그 몽골놈과 맨주먹으로 이 쿵쿵하고 맞붙었는데 그 둘이 실력이 거의 비슷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은 교투 끝에 이 탕알호가 놈을 제압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휴... 그제야 짱조리는 한숨을 몰아쉬는 거였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몽골 마적대 놈들입니다. 이렇게 용맹한 놈들이 이 내몽골 113만 평방킬로미터 땅바닥에 이 수두룩이 쌓여있단 말입니다. 이놈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곳의 백성들은 맨날 공포 속에서 살아야겠죠. 그러니 이참에 이놈들이 뿌리를 아예 콱 뽑아 놓읍시다. 이어 짱조리는 장군들을 거느리고 이 타오크 타오후가 들러붙었던 세 번째 마적굴 앞으로 다가 가는데요. 자, 타오크 타오후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남은 거는 저 안에 놈들도 이 싸그리 청소를 해버리는 거다. 마적굴이 각 출입구에 중기관총들을 매복시켜라. 그리고 대포로 그 놈들 아지트를 아예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이어 쾅쾅쾅쾅 하고 이 대포 탄약들이 날아오르더니 그 아지트 안에서 팡팡팡팡 하고 터지는데요. 그러자 앞만 난다긴다 하는 전투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대포 공격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적놈들은 살겠다고 다들 도망을 나오는데 그들 앞을 가로막는 건 이 수천명의 군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쏴라 하는 명령과 함께 이 다다다다 하고 중기관총리 탄약들이 빗발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였었는데요. 그렇게 세 번째 마적대 놈들도 이 자신이 소굴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지 못한 채 싹쓸이 되게 되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그 놈들이 시체 앞에서 이미 죽은 전사들에 대한 추모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나 이 짱조리는 믿고 이거 병 강지역에까지 함께 와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위해 이러는 겁니까? 사나이로 태어났던 바에 크게 한 살아보자고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위쪽에서 힘써줄 백도 없고 달랑 흙수저 그 자체입니다. 우리 같은 흙수저들이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면 그만큼 출중한 공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황량한 네모건은 딱 우리가 한 제대로 활약한 무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이 막강한 공도를 쌓게 되면은 위쪽의 어르신들도 우리한테 멘트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요. 자, 이제부터 나이 15,000명의 군대를 세 갈래 대우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대우는 5,000명의 군사로서 탕알후 장군이 맡을 것이고, 또 두 번째 대우도 5,000명으로서 간차오씨가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우 역시 5,000명인데 순례천 장군이 이끌어 주세요. 이제부터 세 명의 대장군은 각자 자신이 군대를 마음껏 움직여도 좋습니다. 그 어떠한 마적대들인지 도둑대들인지 마음껏 쳐도 좋고, 이 모두 다 각자 자신이 세력을 한 마음껏 늘려보세요.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 몽골 마적대를 털고 빼앗으세요. 또 무기가 부족하게 되면 그 마적대들을 죽이고 그 무기들을 차지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군사가 필요하게 되면 마음껏 새로 모집해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모집한 군사들은 영원히 당신들이 군사로 인정해 주겠습니다요. 예? 진짜요? 그러자 밑에 군사들은 와 하고 사기가 오르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 패장이 부지런히 군사들을 모으고 이 무장시키게 되면 그 부하들은 영원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이 위쪽에 임명도 없이 자기절로 면장으로 승진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껏 군사적 역사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가 없었는데요. 하여 밑에 수많은 군관들은 다들 눈이 시뻘개서 그 자신이 세력을 늘리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보다도 더 10배는 신난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탕아후와 간차오씨, 순례천 이 세 장군이었었는데요. 원래 그들 셋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번에야말로 위아래 서열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그들 3명은 자신이 군대들을 거느리고는 각자 자신이 방식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발전을 시켰었는데요. 네, 진정한 리더란 게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부하들로 하여금 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바로 그게 진정한 리더인데요. 이렇게 되면 짱주얼린이 혼자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의 15,000명의 군사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이 승진하겠다고 신경 쓸 게 아니겠습니까? 짱주얼린 이놈은 이렇게 사람을 쓰는 데는 아주 참으로 난놈인데요. 세력 확장과 마적대 토벌은 이 밑에 놈들한테 맡기고 짱주얼린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동북 삼성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 각 지방의 고층 간부들을 만나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짱주얼린이 명성이 제일 자자하고 한창 정성기인데 이때 돌아다니면서 놈들 마음을 끌어모아야겠죠. 짱주얼린은 짱주오시안과 천여명의 군대만 거느리고는 그 동북 삼성을 척 순찰을 하는데요. 그러자 각 지방의 고층 간부들은 너도 나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는 이 짱주얼린한테 굽신굽신하며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동북 삼성의 대세는 바로 이 짱주얼린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퐁텐성과 네몽골 지역의 마적대들을 이 쓸어버린 사실을 이미 전설처럼 내려왔었고, 동북 삼성의 백성들은 이 짱주얼린을 국민 영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짱주얼린도 인사하러 온 고층 간부들과 이 잘 지내며 끈끈한 사이가 되었었는데, 이 시기에 얻은 인맥들은 나중에 짱주얼린이 동북 왕으로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흩어졌었고, 시간은 드디어 몇 년이나 흘러서 1910년이 되었었는데요. 짱주얼린 군대가 이 국경 지역에서 마적대들을 쓸어버리고 있을 때 이 청나라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오는데요. 찔러도 피가 안 나올 것 같은 요괴 할멈 서태후도 죽었었고, 그 청나라의 무능함이 점점 심해지면서 혁명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선 게 바로 손중산 선생이었었는데요. 이 손중산은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원래는 홍콩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의사를 하다가 썩어빠지대로 썩어빠진 청나라를 뒤퍼르고 이 일 떠나서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중국 영토는 총 23개 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14개 성이 혁명을 일으켰었고 독립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이 14개 성에서는 황제를 반대하면서 황제 제도를 없애버리겠다고 막 날뛰었었는데요. 다들 혁명군도 있었지만 각 지역의 청나라 장군들도 이제 청나라와의 연을 딱 끊고는 독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쥔슝거쥐, 즉 궁웅할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14개의 성에서는 다들 영웅들이 판을 치면서 자신이 나와바리를 장악했었고 그 물결은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곧이어 네몽골 성에 있었던 짱주얼린도 이걸 느끼고는 그의 군사인 짱주오샹과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짱주오샹은 어르신, 지금은 궁웅할거의 시대입니다. 각 지역이 인물께나 하는 놈들은 다들 일어나서 한몫들을 톡톡히 챙깁니다요. 그러니 우리도 이 가난하고 낙후한 네몽골을 떠나서 펑텐성으로 돌아가서
한몫 챙겨야죠. 장조샹이 말을 들은 장조리는 이마사를 짚으리는데요. 그래, 나도 그건 알고 있다. 근데 내 펑텐성으로 군사를 옮기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다. 명분이. 위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겠니? 그게 반란군이 아니겠니? 혁명군? 그게 말이 좋아 혁명군이지. 다 반란군이야 반란군. 내는 죽으면 죽었지. 이 반역 같은 건 못한다. 나의 세 갈래 군사들한테 명령해라. 다들 들뜨지 말고 그냥 자기 앞에 마적대들이나 잘 쓸어버리라고. 짱조린이 평생 동안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배신이었기에 궁 참권은 그냥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요번에 짱조린이 선택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일 건데요. 왜냐면 요번에 그는 만천하의 백성들한테서 진정한 영웅으로 떠받들게 되면서 민심을 얻게 되니 말입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기입니까? 군대를 좀 가지고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모두 다 눈이 시뻘개서 자신이 나와 반이나 느리려고 하는데 이 짱조리는 지금 어떻죠? 아직도 그 제일 낙후한 국경지역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마적대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드디어는 전체 내몽골 지역이 마적대를 이 깔끔하게 쓸어버렸고 위쪽의 몽골국 쪽에서도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놈들은 세력을 느리고 있을 때 짱조리는 민심을 얻으면서 계속하여 묵묵히 그 국경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고 어르신, 펑텐성에서 어르신을 보고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요. 뭐? 그러다 짱조리는 이 채상을 땅 하고 치면서 발떠덩 일어나는데요. 그래, 내 이날을 기다린 지 오래다. 네? 근데 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라니? 네, 사실은 이러했었는데요. 펑텐성에서도 여러 다른 지역들처럼 혁명이 물결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세력이 날로 팽창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펑텐성을 맡고 있었던 대장군 이커탕나 정치가 죽은 지도 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새로운 대장군을 임명하였었지만 하지만 이 펑텐성의 혁명군은 이 진압하기는커녕 그들 주위에서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펑텐성은 중국에서도 두 번째로 큰 대도시였으니 그 혁명군에서도 당연히 무조건 먹으려고 제일 큰 군대를 보냈겠죠.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펑텐성도 혁명군들 손으로 넘어갈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청나라 정권은 더더욱 유명무실해지겠죠. 하여 위쪽 황궁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였었는데요. 자월신 노장군, 그대가 가서 펑텐성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요. 그대의 온 가족들은 이곳에서 편하게 모시고 있겠으니 가서 제대로 한번 일해보시오. 그러자 짜오시는 털썩 주저앉는데요. 이미 70을 넘은 노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혁명군을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가족은 물론 이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다 인질로 잡혀 있으니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모두 다 죽인다는 거겠는데요. 그러자 짜오시는 맨날 엉엉 울면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최측근이 부관이 요 조용하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어르신, 펑텐성이 아직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요. 왜냐면 이 펑텐성에는 이 시대 최고의 명장군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짜오시는 뭐요? 펑텐성이 장군들은 내 다 아는데? 에이, 근데 어디에 그런 장군이 있단 말이오. 짜오시는 듣는 척도 안 하고는 계속하여 엉엉 울어대는데 하지만 이 부관은 어르신, 그는 바로 짱조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 펑텐성이 소속입니다요. 근데 지금은 내몽골에서 마적대들을 쓸어버리고 있는데 어르신, 그를 데려오십시오. 내가 이 나의 이름을 내걸고 담보하겠습니다. 짱조린 그놈은 어마어마한 놈입니다요. 그놈이 직급이 지금 여장밖에 안 됐는데 이 펑텐성과 내몽골이 모든 마적대들을 깡그리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만약 짱조린을 쓰게 되면 이 펑텐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요 어르신. 네, 지금 짱월쉰한테 이 짱조린을 추천하는 게 바로 짱시란이었었는데요. 짱시란은 전에 자기 두 눈으로 이 똑똑히 본 게 있었기에 그 짱조린을 적극 추천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짱월쉰은 아 그래요? 그러면 함 해야는 봐야겠네. 여봐라, 내몽골 장군 짱조린을 보고 이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펑텐성으로 돌아오라고 전해라. 네, 이렇게 되어 짱조린이 명령을 받게 된 거였었는데요. 하하하 하하하, 내 요번 생은 그냥 이 국경 지역을 지키다 마는가 했는데 이 난세가 나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야, 내 원래는 명분이 없었는데 이 펑텐성 스스로가 나를 부르지 않느냐. 야들아, 내 명령을 전해라. 나의 세 갈래 대군들은 최소한 이 병력만 남겨서 이
나와 바리를 지키고 모두 집합해라고 말이다. 우리 이제 저 펑텐성을 먹으러 가보자. 짱주얼이니 명령이 떨어지자 바쁘게 며칠도 안 돼서 이 세갈라의 군사들을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게 다들 뭐라냐 이게? 아니 이게 다 하나 이 짱조린이 군사들이라고? 그 돌아오는 군대들은 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계속하여 이어지는데요. 이 짱조린은 세 명을 모두 다 불러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형제들 이거 오랜만이요. 요 몇 년 동안 못 본 사이에 다들 뭐 토황제들이 됐습니다. 자 솔직하게 얘기도 해보세요. 수하의 군사들이 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순례처 형님부터 얘기해보세요. 그러자 순례처는 아우야 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 5,000명에서 7,000명으로밖에 못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주얼리는 순례처 형님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형님은 대신 여러 지방들을 관리를 잘하여서 이 백성들 인구가 폭증했다면서요. 또한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였던데 그 엄청난 공로는 무조건 크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차오씨는 니는 어떻게 되었니? 그러자 간차오씨는 네 형님 저 간차오씨는 여러 지방 도시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많이 딸립니다요. 참으로 이 부끄럽습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곁에서 탕알후가 하하 하하하고 웃어대는 거였답니다. 간차오씨 너 이놈 내 니놈이 전투력에 대해서 이 전에 의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겠더라야. 그 몽골 마적대 놈들이 너를 뭐라더라? 인간을 도살해버리는 백정? 야 너로 인해서 이 순례천과 내가 아주 많이 편했다. 이 몽골 마적대 놈들이 우리가 왔다 하면 그냥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내빼던데 아니 너 대체 놈들을 어떻게 해놨길래 그러니? 네 이 간차오씨 이놈은 사실 요번에 몽골 마적대를 토벌하면서 제일 전성기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간차오씨 군대는 이 짱주얼린이 자유를 주게 되자 그냥 맨날 마적대 토벌들만 달렸다고 합니다. 이놈이 군대는 한 개 마적대를 털게 되면 그 보물들과 무기들을 나누는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그것은 바로 마적대의 대가리를 이 더 많이 따오는 놈들한테 더 많이 분배하고 적게 가져오는 놈들한테 더 적게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은 이 간차오씨 군대들은 다들 굶주린 늑대로 변하는데요. 다들 눈이 시뻘개서 그 적들 대가리를 베어서 허리춤에다가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안 챙기게 되면은 이 나중에 다른 놈이 그걸 떼가서 금은보화와 바꿔먹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간차오씨 군대들은 이 허리춤에 15개의 마적대들이 대가리를 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것들이 이게 악마들이지 이게 어디 인간들입니까? 그 뒤에 간차오씨 군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 백성이든지 마적대들이든지 다들 그냥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 군대들 허리춤에는 항상 적들이 대가리들로 이 주렁주렁 달고 다녔으니 말이었죠. 그 살벌하다는 몽골 마적대들도 간차오씨라는 이름만 듣기만 해도 그냥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자 간차오씨 군대의 전투력은 천하제일이다. 이 탕알후가 인정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 군대도 원래 5,000명에서 만여 명으로 늘어났더라. 자 짱주얼린과 솔직하게 얘기해라. 대체 얼마야? 그러자 간차오씨는 12,000명이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뭐? 12,000명이라고? 그러면 이 한 개 사단장급인데? 그러다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이 간차오씨한테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었다고 합니다. 간차오씨 군대는 인원수도 인원수겠는데 이놈 밑으로 들어온 군사들이 다들 보통 놈들이 아닌데요. 다들 이 적들 모가지를 떼어서 부자가 될 생각으로 모인 놈들이었으니 모두 다 살벌한 용병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간차오씨가 입을 여는데요. 그래도 저 탕아후 형님과 비기면 저 아무것도 아니죠. 탕아후 형님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얘기해보세요. 내가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군사가 한 2만 명은 된다고 들었는데요. 예? 얼마요? 2만 명이요? 아니 5천 명을 데리고 나가더니 2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요? 짱조린과 순례처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얼마 아이 된다야. 이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게 되면은 내 아이 한 개 군을 만들어 올 수도 있는데 말이다. 네 이렇게 탕아후의 군사적 매력은 엄청났다는데요. 이놈한테서는 거칠고 찐 싸네의 기운이 느껴지면서 선천적인 큰형님이 스타일인데요. 하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짱주얼린이 40만 대군에서도 거의 15만 명이 탕아후의 군대였었으며 항상 비중이 제일 컸었는데요. 탕아후 이놈은 선천적으로 싸네
사람들을 끄는 매력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들 3명이 활약으로 이제 짱조린이 수하에는 3만 9천 명의 군사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거의 한 개 군에 해당하는 군대인데 짱조린은 그 모든 군대를 척 거느리고 펑텐성으로 척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펑텐성으로 컴백한 짱조린은 또 어떠한 활약을 하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